최고의 장점은 이제 특별 소비세라든지, 예, 자동차세는 1년에 1만 원대, 지하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경차도 끌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미니벤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여기는 대전 도시 캠핑 대전이 열리고 있는 DCC 제2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무진 역시 전시 중인데요. 제가 한 바퀴 어제 돌면서 라이브 방송도 했는데, 자, 오늘은 아트원과 나름 콜라보가 가능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찾고 있던 중에 캠프 마스터라는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폴딩 트레일러 종류인데요. 너무너무 깜찍하고 예쁜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캠핑을 꿈꾸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부에는 270도 어닝 호주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루프탑 텐트 아이 캠퍼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그만한 트레일러 확장을 했는데요. 정말이지 세심히 들여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문 쪽까지도 보면은 아주 세심하게 망사 수납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도 선반이 되어 있고 사이드 쪽에 테이블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쪽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쪽에서는 작은 사이즈 같은데 실내 쪽은 상당히 넓네요. 그렇게 하고 아기자기한 선반,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 에어컨, 그리고 모니터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자, 방석 쪽에는 이렇게 두 명이 또는 세 명이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툴레 가루바 위에 다시 한번 보지만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 그리고 280도 어닝, 현재 어닝 국산 제품은 무료로 장착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옆에 기름통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원목으로 되어 있네요. 자, 후미 쪽에도 이렇게 테이블 보이고 있는데, 자, 두 명 또는 세 명, 네 명까지도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외 주방도 나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고요. 수납,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에, 이렇게 상부 쪽에도 비춰드립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소한 옵션은 물론 개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 전체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 대표님 만나서 금액적인 것, 더 세부 사항 등을 한번 이렇게 여쭐 거고요. 이제 바깥쪽 이렇게 보면 기름통이 또 있고요. 환기할 수 있는 창문, 그리고 아이캠퍼 장착되어 있고, 본 트레일러는 소형이기 때문에, 즉 600kg 미만, 공차 중량이 380kg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누구나 운전할 수가 있네요. 잠시 우리 대표님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쁘다. 도와주실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캠프마스터 서울 경기점의 김세훈 대표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보시는 제품은 이제 미니 카라반 M2라고 하고요. 강의 말씀드린데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판매 1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 업체 캠프마스터는 일단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캠핑 트레일러 제작한 업체고, 저희가 이제 피포로 기인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캠핑 이제 카라반 트레일러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주셔도, 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품 M2는 일단 최고의 장점은 저희 나라처럼 산 많고 언덕 많고 과도하게 둔턱 많고 좋은 골목길, 지하도로 지하주차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어디든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진정한 캠핑 끝판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산전 수전 다 겪어보신 골수캠퍼분들이 특히 많이, 예, 돌아서 오고 계세요. 예. 보시는 제품은 이제 이렇게 주방이 해치백을 여시면은 주방이 이제 열리게 되고, 가스레인지랑 가스통 다 연결해드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뚜껑 열고 간단히 또 조리해도 드실 수 있고, 예. 최고의 장점은 뭐니 해도 방음, 난방, 예, 냉방, 예.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그마한 열원 아니면 지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뭐 온도를 높이 틀어놔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두막처럼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은 맞바람이 통해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예. 이 차는 지금 이제 독보적인 기동성, 그리고 주차가 편리하다, 그리고 차고 증명이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이렇게 많은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270도 어닝이라든지 확장도 가능하시고, 이런 테이블도 있고, 뭐 예. 그리고 노지 같은 데 가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고의 장점은 이제 특별 소비세라든지, 예, 자동차세는 1년에 1만 원대, 지하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경차도 끌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사진 보시면 이제 미니 중에 제일 작은 미니, 그리고 예, 레이 중에도 레이, 예, 경차 모닝도 유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적응은 상당히 적네요, 작네. 네네, 미니만 하죠. 뚜껑만 닫으면은 이렇게 곡면 국산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어디든지 끌고 다닐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톰 슈로덴하고도 이렇게 콜라보 할 수도 있죠? 아, 그럼요. 물론이죠. 얘도 연락 주십시오. 예. 우리 예. 캠프 마스터 김재훈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아톰 24 채널에 올려도 되죠? 아, 예, 물론입니다. 많이 올려주고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톰 예전부터, 예, 15년 전부터 아톰 제품을 카니발 이제, 많이 이제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톤 저도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또 많이 채널 그때. 이름이 뭐죠? 캠마 TV입니다. 캠프 마스터 할 때 캠 그리고 마. 예, 캠마 TV 영어로 TV. 아, 예. 캠마 TV. 예, 예, 예. 이렇게 치면은 또 네, 많은 제품들. 예, 이 제품 말고 이 제품 따거가 있습니다. 형님. 형님 뻘드에는 앰프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실 수 있고, 투폴딩 트레일러, 또 지금 안 가져놨지만 원폴딩 트레일러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또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많이들 와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아트원24 채널에도 이제 올려도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캠프 마스터 나름 저희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콜라보, 즉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견인장치를 달고 이런 트레일러 하나 정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펼치면은 정말 아름다운 글로벤 하이리무진 패밀리카 플러스 가족들과 이렇게 럭셔리하게 캠핑할 수 있는 버전이 될 것 같아서 아트원24 채널에 담아서 올립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콜라보 할 수 있는 업체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는 현재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대전 DCC 제2 전시장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